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수계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은 허물을 삼보전에 모두 참여할 것입니다. 계사를 따라하십시오. 제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사를 따라서 수계자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기 합장을 보내주시면 예. 무릎을 이렇게 뚝 세우는 그런 장기 합장. 그렇죠. 예.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개받을 때 한 번뿐입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한량 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 아만과 게으름으로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참회지는 온 삶아 로짜로 이사다야 온 살바 놓자
참회진을 하면서 또 연비를 하셔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연비할 때의 따끔한 그 찰나에 여러 생에 지은 모든 죄업이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 사라지듯이 또는 봄눈이 녹듯이 즉시에 소멸되었습니다. 여러 대중들의 몸과 마음은 깨끗해지고 순결해졌습니다. 이제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삼보전에 귀의할 차례입니다. 합장하고 따라하십시오.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삼기계를 받았고 삼기 노래도 이제 자신있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어서 수계자 맹세하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을 모르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에 귀하였습니다.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청정한 스님들께 귀하였습니다.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스님들이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스님네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합이 잘된 모임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해서 삼귀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계상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수계자들의 약속입니다. 참회하시고 연비하시고 삼귀계를 이미 받았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제가 이러이러한 계행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등이 몇 개 떨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계 받을 준비가 갖추어졌습니까? 네. 이제 계사가 계의 조목을 하나하나 서라고 지킬 것을 물을 것인자 여러 대중들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능히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힘껏 보시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능히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셋째, 사음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청결히 닦으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능히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능히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술 먹고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그대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능히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시점에 왔습니다. 비록 그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되더라도 왕자가 된 뒤에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무리 성인 군자가 되었더라도 아무런 지위도 없고 왕족은 고사하고 전혀 저기 천민에도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에 든 그런 사람으로서 성인 군자로 사는 것보다는 설사 좀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왕자다, 왕족이다. 어디 가도 나는 왕족 출신이다 하는 이런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은 어디 가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절로 내 몸과 마음은 좀 조심스럽게 될 것이고 그 몸가짐 마음가짐이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내 인격은 자연스럽게 참다운 불제자가 될 것입니다. 왕자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관계로 또 교육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너는 왕자다, 왕족이다, 왕족이다. 이것만 일러줍니다. 큰 교육 없어요. 왕족이다, 왕족이다. 그런 뭐 밖에 있는 선비도 다 잘 배웁니다. 오로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왕족이다, 왕족이다. 이것만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주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콧대가 그렇게 높고 자존심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계를 받았으므로,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므로 나는 어디 가도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말이야. 내비록 어쩌다가 인격이 좀 남들보다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부처님 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 불교에 대한 그 진실한 뜻입니다. 정말 이러한 인연으로 지혜와 자비심을 길러서 만 중생에게 회향하겠다는 이제 발언문을 할 차례입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3귀계와 5계를 잘 받아 마쳤으니 이제 행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네, 저희 수배자들은 앞에 지금 화면이 잘 보입니까? 네. 여러분들 나눠준 거기 유인물에도 그대로 있으면 좀 편하게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발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같이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대자들이
같이는 계속 믿으면 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를 바라봅니다. 부처님정의 삼기를 다짐하고 오계를 받은 이 공덕으로 저희 모두 악도와 사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모든 행어를 성취케 하여지이다. 또 이 숭의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불의심을 일으키고 이 땅의 정토를 설계 하여지이다. 영원한 자유를 몸으로 실현하고 자비를 생명으로 삼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다 함께 생사를 해탈게 하여지이다. 나무 서가 은이불, 나무 서가 은이불, 나무 시아버지나 서가 은이불. 자, 이제는 그 회향 순서로서 우리 개첩을 받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계자들이 너무 많은 단계로 발표하시는 그 분을 몇 분만 큰 스님으로부터 개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계자들이 대첩을 다 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 제가 하는 대로 또 한 구절씩 따라서 해주시고 회향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계한 이 큰 공덕과 가 없는 복덕을 모두 회향합니다. 원컨대 어둠 속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한량 없는 광명의 나라 불국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시방 삼세 부처님과 존귀하신 보살님들 후보살펴 주옵소서. 나무 서가 문 입을 이것으로서 모든 숙의 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계를 설해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삼매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성을 믿겠습니다. 제1기 순회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물하십시오.